희주야, 희주야, 남구 뭐 봤어? 나 엄마가 감옥에 보내놓고 무슨 소리야? 엄마가 왜 그래? 아니야. 아, 잠깐 기다려. 내가 네 오빠 데려올게. 오빠라니? 민준 오빠 찾았어? 어? 남구가 민준이래. 들어가 봐. 자, 아빠 깨어나셨어. 아빠 깨어난 거 맞아요? 그래. 방금 잠드셨어. 고생 많았다, 희주야. 이제 살았다. 근데 남구 오빠가 민준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? 엄마가 그러던데. 그게 남구가 민준이야. 네 친오빠. 농담 그만해요. 아빠 일어난 걸로 충분히 기분 째지니까요. 말도 안 돼. 그럼 어떡해요? 오빠 검찰에 있는데 당장 데려와야죠. 진철이, 네 아버지는 아직 모르셔. 아셔도 안 되고. 아니 왜 이렇게 연락이 없지? 남구는 분명히 끊어준다고 약속했는데. 민준아? 민준아? 민준, 남구 없어요. 저기 사모님, 우리 남구 언제 나와요? 아줌마, 남구 아줌마들 맞죠? 우리 민준이 아니죠? 어머니한테 남구 씨가 친아들인 거 말씀 안 하시면 제가 빼줄게요. 아니에요. 남구 민준이 아니에요. 아, 그쵸? 아, 나 우리 민준인 줄 알고 심장이 덜 거긴데. 근데 목걸이 이거 왜 갖고 있었어요? 팔꿈치에 상처는요? 남이가 구한 애가 우리 민준이 아니죠? 아, 아니에요. 남구 내 아들이에요. 압녀, 그래야지. 안 그러면 내가 자식을 감옥에 보낸 엄마가 되잖아. 감옥이요? 한 10년 살려나? 뭐 내 아들 아닌데요. 무슨 상관이야. 아니에요. 꺼내준다고 했어요. 신동훈이 꺼내준다고 사모님한테 남구가 민준이라고 말하지 말랬어요. 정말이에요. 돈이 아무 힘 없어요. 그리고 남구 민준이 아니에요. 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. 죄송해요 사모님. 제가 죽을 죄를 졌어요. 남구 사모님 아들 맞아요. 남구가 민준이에요. 죄송합니다. 죄송해요. 제가 잘못했어요. 사모님, 제발 우리 남구 좀 꺼내주세요. 제발 좀 꺼내주세요. 사모님, 잘못했어요. 우리 남구 좀 꺼내주세요.